3번 한대초 본국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받으세요. 프로그래머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 교실을 찾아가서 노래도 배우고 최고의 가수분들과 함께해 주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을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강사는 김재희 노래 강사분입니다. 아, 이번에 그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께서 너무나 노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재미있고 아주 쏙쏙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노래를 잘 가르쳐 주시는 민요 강사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강사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김재희 강사님,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얼굴이 큰 미소가 좋으네요. 그죠? 오늘 제가 이쁜가요? 네, 이뻐요! 수치예요? 네! 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좀 이쁘게 입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의상을 이렇게 좀 입고 온 이유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노래가요, 잔잔하니 너무 아름다운 노래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배울 노래는요, 윤호 작사, 윤호 작곡, 윤호씨 제목은 아시나요? 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되셨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어서 만드신 곡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나의 사랑을 아시나요? 이 가슴에 당신뿐인가? 야, 이 가슴에 당신뿐인가? 한번 더 시작! 이 가슴에 오직 한 사람 내 사랑한 내 인생 사랑한 내 인생 어떻다고요? 사랑했다고 누가 바보라 했나 한 번 더 누가 바보라 했나 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누가 좀 살짝 잡아줘 시작 누가 바보라 했나 아주 잘하셨어요 야 우리 옆에 있는 짝꿍을 툭 어깨로 치면서 자기야 잘한다 시작 아우 잘하셨어요 당신 빈가슴 누구 빈가슴?
당신 나스구나 내가 채우며 누가 채워요? 내가 그죠? 야 당신 빛나 숨쉬고 내가 채우며 쉬고 나의 빛나 숨 당신이 채워줘. 야 누가 채운다고요? 나의 빛나 숨 당신이 채워줘. 당신이 채워달래. 우리 그러면 이 노래를 앞에만 보고 불러야 되나요? 옆에 있는 짝꿍들 쳐다보면서 불러야지. 그치요? 야, 당신 빈 가슴. 여기서 부탁합니다. 시작. 당신 빈 가슴. 누가? 내가 채우려. 그 다음. 나의 빈 가슴. 당신이 채워줘. 아, 근데 노래는 참 잘했는데, 뭘 빼가리고. 당신이 손을 좀 앞으로 내밀면서 시작. 당신이 채워줘. 그다음 당신은 몰라도 시작. 당신은 몰라도 누구? 나는 알아요. 누구요? 나는 알아요. 거칠은 속말이 주름진 얼굴. 거칠은 속말이 주름진 얼굴. 근데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거칠은 속말이 주름진 얼굴. 그 다음 마지막 총장녀까지 함께 걸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요? 옆장을 보면서 시작.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하트 가슴 앞에서 있다가 시작.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를 아시겠죠? 네! 제목이 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배워봤으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잔잔하지만 조금 투박스럽게, 투박스럽지만 조금은 애절하게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게요. 자, 박수 주세요.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방송객 여러분들 잘 배우셨죠? 네. 네. 아시나요? 다 아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거 한번 근데 내가 아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그 당신이 쳐줘. 그죠? 네. 우리 회장님이 당신이 쳐줘. 시작. 노래 시작. 배운 거. 당신이 쳐줘. 하나, 둘, 셋, 넷.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은 김재희 강사님을 보고 당신이 최고죠 말했는데 김재희 강사님은 안 봐 이쪽 부위에요. 남자를 보고서 당신 최고죠 다 채워주는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전에서는 뭐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요 부전만 아주 충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들으셨죠? 네, 잘 배우시고 네.